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.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첫날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. 또 정치 참여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. 이현영 기자입니다.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240일 앞두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. 등록 첫날인 오늘 오전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일찌감치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. 윤 전 총장은 대리인인 이석준 캠프 총괄을 통해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공정과 상식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윤 전 총장 측은 이미 지난달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만큼 예비 후보 등록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. 유 전 의원 또한 대리인을 통해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.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수막 게시, 유선, 문자, 이메일 선거운동, 공약집 발간 등도 할 수 있게 됩니다. 정치 참여를 결심했다고 밝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늘 선친 최영섭 해군대령의 사무제를 위해 국립대전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. 최 전 원장은 선친 사무제를 마친 뒤 백선엽 장군 묘역을 방문해 참배했습니다. 최 전 원장은 오늘 사무제 이후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위한 선언문 작성 등 본격적인 출마 준비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. SBS 이현영입니다.